씨도 여사친들한테 연락을 어머, 많이 받으셨다. 아니 방송 보고. 아 예. 예. 어떤 여사친? 어 아니 뭐 한채영 씨. 한채영 씨. 한채영 씨. 이보영 누나. 아 이보영 씨. 이보영 씨. 나 이거 꼴도 보기 싫어 나. 나쁜 놈아. 굉장히 재밌게 산다고 정말 친구처럼 막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되게 좋다고. 근데 그분들도 그 옛날부터 그 조현재 씨가 초코파이 좋아 그런 거 알았어요? 에이, 몰랐지. 아, 서동이 할 때 보영이 누나는 제가 많이 먹는 걸 알았죠. 아, 그런데 이렇게 대접에다가 먹는. 아니 지진 씨한테도 연락이 왔다는 건 뭐예요? 그 러브레터에서 삼각관계였던. 우리 관계가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나는. 진이 형님도 네. 연락 안 한 지 되게 오래됐었는데 아, 동상이몽 보고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아, 참 열심히 사는 게 보기 좋다고 그런 분들한테 연락 오는 걸 저희 제작진들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분들을 섭외해 넣는 건 가능할까요?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닐 것 같아서 저는 좀 연락 오신 분들이 다 거물이셔. 뭐 그냥 나 농담 상황 얘기한 건데 뭐 본인이 뭐 사명감을 갖고 그냥 얘기한 건데. 그 사람들 그냥 인사 치려한 거지 뭐 어떻게 그러겠어? 말씀을 드리지 하고. 아니야 그렇게 신경 쓰지 마. 카메라 들고 한번 찾아가요. 뭐 영화 촬영장에 이렇게 해가지고.